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5월 3일 목요일자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73% 하락, 코스닥 시장 마이너스 0.57%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전일 미국 다우존스 마이너스 0.72% 하락으로 20일선의 저항을 넘어서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이었고, 나스닥도 0.42% 하락, 자, 60일의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점 오후 9시인데요. 독일, 유럽은 플러스 1.51%로 강한 상승세 나오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해외 선물 잠깐 체크해보자면, 다우존스 선물 마이너스 0.52% 하락이고요.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47% 하락으로 미국 시장 하락세 지속될 그런 상황입니다. 좀 오늘 수급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외국인이 대량 매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서 마이너스 3233억 매도였고요. 기관은 소폭 플러스 189억 매수였고, 코스닥에는 기관 외국인 통이 마이너스 420억 정도의 매도, 선물은 외국계 마이너스 870 계약 정도 매도 포지션 잡고 있었죠. 자, 오늘도 베이시스 백오데이션으로 마이너스 1.40% 백오데이션 유지되면서 프로그램 매도 1100억 정도 매도가 났죠. 장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지수 끌어내리는데 큰 영향 미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지속적으로 기관 외국인의 강한 쌍끌이 매수 들어와야 2500대 넘어서서 상승 유지될 텐데, 자, 2500대 돌파 이후에 기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또 잡히니까 힘없는 주가 모습 보여주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 외국인 양 매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0.57%로 이제 60일도 깬 모습인데, 내일 강한 반등세로 반등 시도 놓지 않는다면 밑으로 또 쳐져버릴 수도 있으니까 기관 외국인 매수세 잡히는지 여부 잘 좀 체크해 보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선물도 보시면 수량으로 보시면, 자, 거의 19,000계약 이상 환매수 들어오던 것이 이틀 동안 7,000계약 정도로 다시 매도 포지션 잡아버리니까 지수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보자면 오늘 하락 이후에 반등 시도 넣었으나 저항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자, 이것이 돌려내려면 이제 올라가고 약하게 밀리고 다시 반동 시도 넣고 하려면 조금 하루 이틀 정도는 횡보 내지는 저항을 좀 받을 상황이 좀 예상이 되죠. 자, 오늘 당일 주의 보시자면 코스피 시장 외국인 지속적으로 매도 나왔고요. 자, 코스닥도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 나왔으니 힘없는 모습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물은 기관은 쭉 매수를 해줬는데 외국계가 좀 샀다 팔았다 하다가 결국은 매도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그런 하루였습니다. 개별 종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체크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3거래일 동안 거래 정지되어 있고 내일부터 아마 거래 재개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내일 상방향으로 강하게 틀어준다면 우리나라 반등 시도 나오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죠. 시총 상위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LG전자 오늘 플러스 1.48%, 그동안 낙폭 조금 만회하는 모습이고, 셀트리온도 낙폭을 조금 만회하려는 그런 모습이나 저항권에 27만대 강한 저항대 어떻게 돌파할지 이거 좀 잘 챙겨봐야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현대미포조선 오늘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 어저께 매도 시그널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매도 했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차익 실현하고 눌림목 적당히 주고 한 5만원대까지 내지는 5만5천원 사이에서 적당히 양봉 넣는 거 보고 들어가셔야 되지, 꼭대기에서 사셨다면 마음고생 충분히 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건설주 쉬어가고 있죠.
자, 포스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 나오지 않았나 판단됩니다. 기관은 외국인 쌍끌이 매도죠. 자, 현대제철은 그나마 스무스한 조정 받고 있는데, 자, 접근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조정 받고 난 다음에 접근해도 접근해야 됩니다. 자, 통신주가 반등이 조금, 자, 놓을 조짐을 어저께 얼핏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완전 관심권에서 제외했던 것을 이제 조금은 관심만 가져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일제히 이제 반등하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존 호재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자,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현대미포조선이 개별적인 종목의 호재라기보다는, 자, 낙폭 과대에 따른 순환매 형식으로 그동안 올라가지 못한 종목들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면, 그 판단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주 반등하고 있고, 그동안에 많이 빠지고 있던 낙폭 과대했던, 통신주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나, 통신주는 아직 좀 멀었다 할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하면, 그동안 강한 상승세 넣었던 오늘 내수주가 좀큰 폭의 하락을 가지고 있죠. 자, 이것이 순환매인 것입니다. 그동안 쭉잘 가던 종목이 좀 쉬어주고,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 키 맞추기 차원에서 가격 메리트 있는 종목분들 반등 시도 나오는 것. 이것이 이제 순환매라고 할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 잘, 대처하셔야 되지, 잘못 대처하다가는 자, 낭패를 볼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속적으로 쭉쭉쭉쭉 치고 가는 랠리 장세라면 전 업종이 잘 치고 갈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고점대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라면 업종별로 키 맞추기 형식으로 좀 많이 올랐던 것은 조정받고 덜 올랐던 종목은 키 맞추기 수준으로 좀 매수해주면서 주가 지수 적당히 붙들어 놓는 그런 모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바이오 제약주는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자, 오늘 당장 판단해 보기에도 그동안 약세 업종이었던 조선주와 통신주의 반등 정도 말고는 좀 약세죠. 지수가 많이 밀려서 그런 거겠죠. 자, 중장기 투자 종목들 여전히 괜찮은 모습이고요. 자, 크게 추세 훼손된 종목 없습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 낙폭 좀큰 종목들 많이 보이네요. 그죠? 카페 24 같은 것도 오늘 여기 깨진다면 그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부분들 있었다면 오늘 충분히 청산해야 되는 시그널이 나왔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2480 라인, 여기가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밑에 이평선들 다 깔려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 시도 넣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오늘 미국 시장 하락이 예상되고 있는데, 내일 우리나라 장 초반에 갭 하락했다가도 강한 반등세에 나오지 않는다면 이후 좀더 조정 이어갈 그런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이제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밑으로 좀 하락할 수 있는 844 라인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닥터K가 꾸준히 말씀드리는 기관 외국인의 매수 여부, 그리고 선물 외국인 매수 여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 여부 잘 지켜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닥터K도 개인적인 문제 많이 바쁜 것이 해결됐으니까 앞으로는 좀더 많은 방송 여러분들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의 투자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모의 투자 실행했었는데 음악을 틀어놨더니 저작권 문제인지 아예 업로드가 불가능하게 돼 있더라고요. 닥터K 조심을 가지고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모의 투자부터 다시 시작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생방송 시그널 들어있으면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이따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I'm about to kill y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